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 강사 연합회 진행을 맡게 된 노래 강사 박근수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은 유지경으로 세상을 따다 애써가게 되니 드디어 그 노래가 요즘 시대에 맞는 노래 가사처럼 현 시대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신신의 가수님을 모셨습니다. 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방송 녹화하시고 바로 도착하셨는데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신신혜입니다. 가진 건 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기에서 돈 벌지, 노래에서 돈 벌지, 춤춰서 돈 벌지, 방송 출연해서 돈 벌지, 영화 출연해서 돈 벌지. 요즘에 근황이 어떠세요? 네, 요즘 JTBC 인간 실격에서 주인공 시어머니자 어머니인 민자 역할을 합니다. 봉민자 여사 역할을 하는데, 정말 제 배역이 다양한 성격을 이렇게 담은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매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역할입니다. 작품은 김치혜 작가님이 쓰시고, 연출은 영화, 멜로 영화의 거장인 허진호 감독님이 연출을 합니다. 느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야, 그런 작품을 또 하시고 또 세상은 요정이라는 노래에 이어서 용궁과 또 이렇게 노래하셔서 가르쳐서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 또 특별한 곡을 또한곡 선물을 받으셨어요? 네네.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는 그 후렴에 다그 엑기스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네 인생 빈손으로 와서 옷한벌 입고 가는 것을 아름다운 들꽃처럼 마음을 비우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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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살자. 그래. 웃으며 살자.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물가에 있는 고기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더 만물의 영장인데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이 75억 인구가 다 다양하고 다 개성이 다르고 다른데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고양이 개도 다 길가에 이렇게 사는 동물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 동물보다 정말 이더 많은 생각을 하고 다 다양하고 개성이 다 다른데로 다 다양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롱다롱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입장이든 간에 다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웃고 살면 좋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뭐둘 중에 예. 하나죠. 뭐 울고 살던가 웃고 그렇죠. 살던가 슬프던가 기쁘던가. 그렇죠.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쪽을 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헤쳐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이왕이면 긍정을 선택하고 웃으면서 문제를 샷 카트예요. 이왕이면 같은 상황이면 긍정을 선택하고 웃으면서 살아보자.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그렇지. 노래가 나왔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해서 이름을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줘주는데 가수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은 노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목이 뭐라고 줬어요? 웃으며 살자. 아, 웃으며 네, 살자. 노래 그 이제 간주곡에도 그렇고 끝에도 웃음이 있어요. 웃는 거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웃으며 살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드래핀 꽃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데 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슬프고 우울하게 살냐 그런 가사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후렴에 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네 인생 빈손으로 와서 옷한벌 입고 가는 것을 아름다운 들꽃처럼
마음을 비우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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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웃으며 살자. 그래. 웃으며 살자. 자, 하고 그러면 이 연애 무사. 노래를 작사를 그러면 본인 예. 직접 하신 거예요? 온사랑 작사자님, 신신의 작사, 아, 최강호 작곡가. 강호채 작곡가.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와서 지금 방송을 활동하는데, 요즘에 방송국과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또 관객들 비대면이지만 그 시청자분들이 보신 분들이 소감 같은 거 말씀하시면 어떤 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나요? 웃음이 그냥 절로 나오게 되고 웃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긍정적이 돼서 너무 좋다. 아, 우리가 사실 웃으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이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면 즐겁고 고통이 경감이 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파가 나오면 기억력이 증진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터페론 감마가 나온대요. 그러면 면역력이 증강된대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많이 웃는 게 좋아요. 뇌는 또 살짝 그렇죠. 이게 좀잘 속는데요. 내가 웃고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걸로 착각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이라든가 뭐 이런 생리 화학물질 나와서 우리 인체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정말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웃는 거. 웃으며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면 NK세포가 활성화돼서 그렇죠. 암세포를 잡아먹기 예. 때문에 지금 뭐 의학계에서도 NK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예. 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신신의 씨 노래를 갖다가 웃으며 삽시다 듣고 부르고 따라하시면 여러분 몸은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나요? 맞죠. 우리 이 몸이라는 거는 그 정신과 함께 마음과 함께 이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즐거우면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프게 아프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이 참 이때 중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다 그냥 답답하고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어렵잖아요. 이런 때에 이왕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화이팅을 개겨서 해야지. 돌파해 나가야죠. 그렇죠. 다 지나가니까.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노래 선생님들이 이 노래를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신나게? 노래 예, 틀어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사 외우기도 쉬워요. 그리고 이제 뭐 곡도 굉장히 비트 이렇게 있게. 예, 굉장히 따라하기가 아주 쉬운 그러면서 즐거운 그리고 중간에 간주에 꼭 웃음을 넣는 게 중요해요. 이왕이면 웃을 때 호흡을 이렇게 이제 들여 마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넣으시면 네, 좋아요. 그러면은 진짜 웃으며 살자 노래답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노래를 재밌게 그렇게 중간중간에 추임새 넣으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실 씨 앞으로 꿈이 있다면, 전뭐 어떤 꿈이 있나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꿈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무리할까요? 뭐 주어진 대로 저를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쓰임 받고 살다 가야죠.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그 국도극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네이버 포털 사이트 클릭하셔서 검색하시면 국도극장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보실 수가 있어요. 감독판으로 보셔요. 국도극장 감독판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 가면 차인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복순이 역할을 특별 출연을 했거든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또 스텔라라는 또 영화가 이제 영화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개교구라도 버티셔서 이 기간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인내하시고 많이 웃으시면서 이 기간을 잘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시기를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시길 바래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 육체도 육체적인 건강하고 건강하고 경제도 건강하고 또 가족 생활이라든가 가족 관계 또 대인 관계 사회 생활이 건강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신신의 가수님과 여러분과 함께 토크했는데요. 자, 우리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 우리 신신의 가수님의 신곡, 이 노래 많이 가르쳐주시고, 또 금영 노래방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영 노래방에서 클릭 하셔서 차 안에서 또 노래 부른다든가 캠핑 가서 노래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바이러스를 퍼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그러면 종식으로 한번 마지막 인사할까요? 제가 코로나를 먼저 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고맙습니다.